안녕하세요, 알씨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라이존의 엑시얼이죠. 엑시얼의 레이스 1.9 제품, 또 우리 고객님께서 또 오늘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언박싱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협찬해주신 우리 전모씨 고객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 박스부터 한번 보실래요?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고객님께서 얼굴을 좀 보여주기가 좀 그렇다 하셔가지고 지금 대신 찍어주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디테일부터 한번 볼게요. 이 차는 지금 보면 실제 차처럼 이제 본넷이 열리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배터리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엔진처럼 생긴 이렇게 된 수신기 박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처음부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메탈 기어로 된 서보, 택틱 서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5톤 엑시얼 거죠, 모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듯이 이제 호라이존에서 이제 엑시얼을 인수하고 나서 조종기가 택틱에서 이제 스펙트럼으로 바뀌고 있어요. 스펙트럼 STX2, 요즘 보급형이죠. 요 조종기로 지금 이 조종기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신기는 SLX200,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제 수신기 박스 자체가 지금 워터프루프입니다. 방수되는 이제 박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쇼기죠. 쇼고 쇼버, 이제 조절 가능한, 높이 조정이 가능한 쇼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 이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 트레이가 조정 가능합니다. 위치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은 설명해 놓은 거고, 그리고 우리 변속기 ESC는 다이너마이트 거네요. 호라이존에서 로시에서 주로 쓰는 변속기가 다이너마이트인데 다이너마이트께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잭 자체는 XT60으로 보이네요. XT60으로 지금 잭 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전조등 쪽에는 LED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타이어 니토 1.9인치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휠 타이어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휠 베이스 나와있죠? 휠 베이스가 12인치. 그러니까 환산을 하면 아마 313보다 조금 작을 것 같아요. 313mm보다 조금 작을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멋이 또 있네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안에 이제 구조고요. 샤시 구조입니다. 샤시가 지금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요거 뭐 액세서리입니다. 실제 차에 있는, 보자. 지금 보면은 아마 터보 거예요. 터보 차저. 액세서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스키드 플레이트 부분, 그리고 변속기, 그 다음에 듀얼 슬리퍼로 되어 있네요. 슬리퍼가 보통 한 개 들어가면 두 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텍티브 이너 팬더 휠이네요. 이너 쪽에 뭐 이물질 안 들어오게 하려고 이쪽에 이제 팬더 쪽에 막아주는 프로텍티브 부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샤시 마운티드 서버네요. 샤시가 이제 마운트, 그 서버가 샤시에 마운트 된다는 거고, 4링크 타입이고, 그 다음에 하이피니언 엑셀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하고 지금과고 비교한 기어, 피니언 기어 지금 비교 사진입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스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내용물 한번 보실까요?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이제 오픈해 볼게요. 따단. 자, 이게 무엇이냐? 이게 사람 머리가 들어가 있네요. 이 차는 지금 사람이 타 있습니다. 사람이 타 있어서 다른 모양의 해골 얼굴이네요. 해골 얼굴 가진 친구를 달 수 있고, 아까 보면 터보 차저, 그 다음에 스페어 부품,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부품 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송신기 조정기입니다. 그리고 바인딩 잭 들어있어요. 바인딩 플러그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뉴얼 들어있습니다. 매뉴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차를 한번 볼게요. 쭉 잡아 당기면 차가 이제 나옵니다.
짜잔. 자,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어휴, 사람 다 있네요, 그죠? 자, 일단, 지금 케이블 타이어로 묶여 있을 거예요. 100%. 그래서, 일단, 제거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차를 꺼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세히 한번 찍어줘 보세요. 일단 안쪽에 디테일이 운전석과 그 다음에 뭐 계기판이라든지 비록 스티커지만 디테일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요건 뭐 기존 엑시얼과 비슷한데 지금 녹음이 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쇼어를 한번 보세요. 상당히 트래블이 좋습니다. 앞뒤로. 자, 뒷모습. 뒷모습은 조금 심심하네요. 요거는 이제 뭐, 꾸미시기 나름인 것 같은데, 뭐, LED도 달고, 그렇게 하면 좀 이뻐질 것 같고, 전면. 전면 한번 볼게요. 전면은 좀 상대 좀 멋있네요. 자, 이제, 본넷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오, 여기가 지금 수신기 박스고. 잠깐만. 자, 배터리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금 보니까 배터리 트레이가 요렇게입니다. 배터리를 제가 하나 요렇게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신기합니다. 세로 배치하고 가로 배치네요. 지금 YS 7200 정도 되는 사이즈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그리고 뚜껑을 닫고 갑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4링크 링크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앞쪽은 뒤쪽에 4링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센터 샤프트 두 개, 앞뒤 엑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미션은 여기 있습니다. 미션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모터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조향을 담당하는 서보 여기 요 안에 보이시나요? 여기가 들어있고, 아까 수신기 박스죠. 그리고 아까 앞에 LED가 지금 요렇게 선으로 연결됐습니다. LED 선이고, 추가 선이 있네요. 이쪽으로 꽂으면 딴 쪽으로도 선을 바로 당겨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얼마나 이게 출렁대는지 한번 앞에서 한번 찍어주실래요? 지금 보면 눌러보면 당겨보면 트래블이 이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볼게요. 바퀴 이만큼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 정도까지는 장애물이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쉽게 된다는 거. 그리고 뒤쪽 이 정도 트래블은 나온다는 거. 부드럽네요. 역시 엑셀답습니다. 좋죠. 자, 이로써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이 차 기대됩니다. 나중에 튜닝돼서 아마 주행 영상을 제가 찍을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또 이 차에 대한 진면목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RC1이었습니다. 안녕.